챔피언스 리그 24강 C조에서 8강 진출 팀이 나왔습니다. 라이크댓의 국동현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승리 정말 축하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소감이 어떠신가요? 오늘 좀 쉽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너무 좀 힘든 경기여가지고 당황했지만 끝까지 잘해가지고 이긴 것 같아요. 네, 말씀하신 대로 경기 전에는 빨리 경기를 하고 싶다, 자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. 하지만 후반전 3, 4라운드에서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었잖아요. 어떤 부분이 잘 풀리지 않았나요? 저희가 이제 그 오더식으로 보면 잘하는데 작업식에 약해요. 작업식에 좀 약해가지고 그런 부분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, 근데 어쨌든 이겨서 제가 너무 잘했네요. 마지막에 어떤 부분이 좀 잘 풀렸을까요? 마지막 골든 라운드 때 제가 3킬 했어요. 그래서 그 부분이 승리의 요소지 않았나 싶습니다. 팀원들은 어떤 점을 잘했나요? 팀원들 솔직히 그 프로방스 3대1의 상황에 그렇게까지는 갈 줄 몰랐는데 건욱이 형이 그 매치 때 그 볼락하는 라운드에 한 3킬 정도 해줘가지고, 근데 각 주지 말라고 했는데 각을 계속 준 거예요, 스나한테. 그래가지고 또 질 뻔했었는데 잘 이어서 다행입니다. 네, 아무래도 끝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다섯 명의 선수들 모두 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이제 한 달 뒤에 또 8강 경기가 치러질 예정인데요. 8강에서는 어떤 경기를 보여줄 예정인가요? 이제 8강에서 좀 아는 팀들이 많아서 아스페나, 파인더 올라와도 저희가 준비 잘해가지고 하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아스페 혹은 파인더웨이 중에 어떤 팀이 올라왔으면 좋겠어요? 저희는 파인더웨이. 그 이유는 뭐죠?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길 수 있어서. 네, 이 자신감 있는 모습대로 8강에서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국동현 선수 만나봤습니다.